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진행 중인데요. 북적대는 백화점과 달리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행사가 진행 중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. 황민지 기자입니다. 세일페스타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백화점. 면세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작년 행사와 비교해도 주요 백화점 5곳은 15.7%, 면세점 9곳은 22.1%나 매출이 늘었습니다. 여러 상품을 많이 준비하여서 전년보다 6% 정도 영업이익이 신장하였습니다. 그런데 전통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. 북새통을 이루는 백화점과 800m가량 떨어진 한 전통시장입니다. 주말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한산합니다. 플래카드는 고사하고 상인들도 행사 자체를 모릅니다. 혹시 세일은 지금 안 하세요? 뭔지? 그 코리아 세일페스타라고 한다고. 코리아? 모르겠네요. 그런 데는 하는데 여기는 단일 저 기업체가 아닙니까? 전국에서 참여 중인 전통시장은 400개. 이 가운데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시장은 15곳에 불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